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우림이랑 투덜이랑 하우가 살았어요. 누나, 아빠가 오늘 선물 줄 거야? 응. 오늘부터 아빠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신대. 얘들아, 아빠가 3시 비행기로 떠나야 하는데 가기 전에 할 일이 많아서 늦었다. 하마터면 너희들 얼굴도 못 보고 갈 뻔했네. 아빠, 오늘 나 선물 줄 거야? 어? 당연히 줘야지. 얘들아,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아빠가 준 선물로 아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빠가 꼭 돌아와서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나 보고 상도 줄 거니까. 아빠, 선물 어딨어? 어? 여기 있지. 아, 진짜 좋다. 우리 우리미는 성경책을 줘야지. 고마워요, 아빠. 아빠, 난 뭐 없어? 우리 투덜이는 물놀이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 주지. 예? 왜 나만 싸구려 장난감 줘요? 하우는 동생인데 어른들 찾는 축구공 주면서 아빠 맨날 나만 미워해. 아빠 싫어. 아니, 투덜아, 넌 공 무서워서 축구장 근처에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누가 공 주래요? 그냥 나도 어른들 타는 큰 배 주세요. 이런 싸구려 장난감 말고. 야, 투덜아, 그런 큰 배는 너 못 타. 자동차처럼 운전면허증을 따야 탈 수 있는 거라고. 아무나 타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안 타도 나중에 타면 되지. 형아, 우리 집에는 큰데 낮을데도 없어, 형아. 내가 알아서 해. 조그만 게 잘난 척 할래? 투덜아, 근데 아빠는 이제 정말로 비행기 타러 가야 돼. 아빠는 분명 나중에도 하우만 좋은 거 사줄 거야.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렇게 아빠가 우리미와 투덜이, 하우를 떠나서 멀리 멀리 여행을 떠나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어요. 오늘은 교회에서 축구대회를 하니까 친구들 많이 데리고 교회에 가야겠다.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네. 우리만 가자! 야, 빨리 가자. 늦겠다. 우리마, 잠깐만! 아이고, 녀석들 빠르기도 하네. 에이, 심심해. 아무도 없잖아. 교회에서 축구대회 하니까 아무도 없네. 하우는 아침부터 축구공 들고 나가고, 누는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응원하러 가고, 나랑 놀 사람은 없잖아. 나랑 놀까? 아빠? 아빠 맞아요? 그래, 아빠다. 그럼 어디 보자. 우리 투덜이, 아빠랑 약속한 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누나 말 잘 들었어? 아빠가 사준 튜브로 물놀이도 하고? 예? 뭐요? 튜브요? 그런 걸 아빠가 사줬어요? 아니, 투덜아, 너 벌써 잊어버렸어? 와, 우리 하우 축구 잘하던데? 아빠가 준 축구공으로 매일 연습했어, 누나. 하우? 이렇게 멋진 축구 선수가 우리 하우 맞아? 아빠,
언제 오셨어요? 아빠, 우리 아빠 맞아요? 그래, 아빠 맞다. 우리 하우랑 우리 미는 아빠가 준 선물로 정말 열심히 산 것 같구나. 그런데 아빠는 아무래도 투덜이에게 선물을 잘못 사준 것 같구나. 아니에요. 투덜이 튜브를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이 부러웠는데요. 근데 투덜이가 애들한테 자랑만 하고 한 번도 안 빌려줬어요. 욕심만 부리고 자기만 갖고 놀려고 한 번도 안 갖고 논 거예요. 튜브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빠, 잘못했어요. 맨날 욕심만 부리고 다른 사람 질투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다가 아빠 선물을 쓰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잘못했어요. 이제는 아빠가 준 선물로 열심히 놀고 친구들도 빌려줄 거예요. 형, 나도 빌려줄 거야? 그래! 우리미는 아빠가 사준 성경책으로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성경 퀴즈왕이 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전도왕도 되었어요. 그리고 하우는 아빠가 사주신 축구공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해서 박지성처럼 아주 멋진 축구선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빠를 미워했던 투덜이는 아빠가 사주신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불평만 하다가 친구들도 아무도 없는 왕따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잘못을 깨닫고 아빠가 사주신 튜브로 열심히 물놀이를 해서 또 수영도 배워서 박태환처럼 멋진 수영선수가 되었답니다.